갑자기 돈을
저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너무
Thank you.
영감님 안방에 턱하고 드럼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 눈이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산 속. 어슬러 어슬러 호랑이 한 마리가 산 속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작고 귀여운 토끼를 드신다고 배가 부르시겠어요? 네.
통통해서 부르시겠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호랑이님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를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떡하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죽게 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호랑이님 그러니까요. 자 여기 개울을 따라서 저기 작은 강으로 가시면 거기에 물고기를 굉장히 많아요. 이따만한 물고기, 이따만한 물고기, 이따만한 물고기. 아니, 아,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물고기를 모두 잡으시면은 겨울 동안 먹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따오세요. 호랑이님 이쪽이에요. 빨리 오세요. 아이 참. 호랑이님. 같이 가요. 물건이 없는다.
않고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꼬리는 엉엉 얼어붙었고 꼼짝 못한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줄 알았답니다.
첼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첼로라고 하는 악기예요. 자, 첼로의 오소영 선생님. 먼저 클라리넷의 김민지 선생님. 그리고 오늘 깜찍한 여우 네네 여우 머리띠를 하신 우리 플룻 하지아 선생님. 거기 맨 뒤에 앉아 계시죠? 피아노의 윤민경 선생님. 고맙고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켜보세요. 아, 참! 저희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